네, 오늘부터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우리한테는 북핵협상 그리고 무역전쟁 이 두 가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G20 정상회담 이야기에 앞서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진단 좀 해주시죠.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은 제가 본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건 큰 소득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수들은 좀 숨고르기 해가지고 아주 약간씩 올라가고 나스닥이 그나마 조금 그런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조금 그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아무리 진행이 되더라도 금리 인하라든가 유가 아니면 이제 유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유가를 인하한다든가 혹은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버퍼를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비해서 피해 규모는 중국 쪽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제가 시즌 하나 보인 게 있는데 여기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미중 무역에서 이제 그 협상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영향을 받는지 지도를 제가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진한 색깔이 중국인데 3.9%, 그다음 미국이 1.3%, 우리나라가 0.8%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세계의 담판인데 이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선 시나리오를 만들어 CG를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에 유리하게 끝날 경우, 그다음에 중국에 유리할 경우, 혹은 이제 무승부로 끝날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제가 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은 한쪽이 유리하게 끝날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유리하게 끝난다 그러면 미국은 산골 살고 중국은 죽고 잘못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정권이 흔들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낮고요. 그다음 중국 경우에도 역시 중국이 너무 유리하게 끝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패권이 이제 중국하고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거는 미국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전 상황에서. 예. 지금 경제도 너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무승부로 쭉 끌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세 정책은 일단 좀 더 가열될 거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는 어찌 됐든 침체를 조금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완만하게 경기 침체에 갈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크게 피해를 입고 또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보는 그 입장입니다. 예. 사실 뭐 이제 미국은 어떻게든 관세를 더 매기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지금 그걸 피하려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기사 어제 나온 걸 보면은 삼국으로 해가지고 삼각무역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회로를 통해서 팔려고 하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가장 높게 보시는데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여부 네. 이 부분이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는 것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잠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봅니다. 일단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 우선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2021년까지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 2021년까지 해가지고 아래 까만 게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기타 다른 세 개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이제 2019년 중반도에 있으니까 대충 한 벌써 한 거의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GDP 손실이 이미 났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이게 더 갔을 때 이 그 이제 2021년도를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타격이 오겠지만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입는 타격은 중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또 사실 미국 입장에서 좋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또 이제 다른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요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미국이 대중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 중국의 수출 감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까만색이 이제 첫 번째 관세 매겼을 때고 두 번째가 이제 요게 그 작년에 크게 이제 중국이 상처를 입었던 그런 부분인데 두 번째 관세 때문에 거의 한 50% 이상의 그 수입이 감소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주로 했던 게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 뭐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세라는 것이 중국이 내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미국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는 그런 모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자, 환율 문제 역시 이제 뜨거운 핫 이슈인데 환율 네.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환율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60원에서 80원대 박스권을 거의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G20 정상회담이 결렬이 돼가지고 잠깐 그 뭐라 튀는 잠깐의 그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일단 상반기 말인데다가 6월 말이기 때문에 대기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기대하고 있는 수출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만약 이것이 그 물량이 대기 물량이 이제 풀려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를 상쇄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담 이후 7월의 투자 전략 어떻게 써야 될까요? 7월에는 오히려 저는 볼 때는 이게 강한 증시가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충격 잠깐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강한 증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증권주라 우리나라는 이제 증권주 그다음에 조선 에너지 이쪽을 특히 더 중시하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빈살만이 왔다가 가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동 쪽에서 LNG선 선박수주 이런 걸 봤을 때 조선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든가 자동차 항공기 쪽을 해서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그 내수 위주의 업체들 위주로 가는 게 좋고요. IT 특히 이제 나스닥에 있는 5대장들 파행 같은 것들은 지금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